뭐 사장님네 물 거냐? 내가 지난번에 와서 다 보고.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물건 보셨죠? 이 높이가 그다지 높질 않아요. 자, 높질 않으면서 지금 이건 지금 쓰리간인데, 자, 하나 줄기가 왼쪽으로 하나, 가운데로 하나, 이 가운데가 저 앞쪽으로 뻗은 거예요. 이게 이제 원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 꺾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나갔죠. 자, 그리고 수영 아주 잘 잡혔고요. 살밥이 많아서 그렇지 요거 싹 뜯어내면 안에 아주 골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게 그냥 최하 1000만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분재형이에요. 분재형. 그러니까 이제 원나무가 분재목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재목으로 이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은 10년, 20년이 지났어도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대를 굉장히 굵게 키운 거예요. 키를 작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나무가 이거 원래 분재로 가면요, 이거 몇천만 원이에요, 이거. 이게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족이 바뀌는 거야, 호족이. 자, 보시죠. 어떠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짧잖아. 키가 짧고 수영이 좋고 목대가 이 골을 보십시오. 여기. 아까 제가 그 화면이 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못 해줬는데 이 손가락으로 집어넣으면요 이거 한 2cm 가량 들어가요. 이거는 그만큼 세월이 지났다는 거야. 이 수피가 골이 깊게 파였잖아요.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나무는 수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령 얼마나 오래 살았냐 그게 나무의 가치의 첫 번째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무 아주 기가 막히죠. 이거를 이제 밑에다가 화분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한 1.5m 위에다가 탁 띄워 놓으면 이거 아까 제 그 몇천만 원짜리 게임이 안 됩니다. 어, 근데 항상 나무는 눈높이 이런 것이 한 저 제대로 빌려면 한 저 50, 60 정도 올라가야 해요. 그렇죠. 저런 작은 나무, 저런 것도 되게 큰 나무잖아. 근데 또 이렇게 닫혀갖고 이런 게 좋잖아요. 나무가. 좋지. 앉아서. 이런 것은 내려와서 20년 정도야 이렇게 밥이 차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여기에 같이 있는 거. 자, 보이죠, 여러분들? 예? 이 수피를 보세요. 이 작은 키에 세월에 흔적이 나오잖아. 이 곡을 막 쥐어 틀어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가요 지금 여기 최하 1000만원짜리에요 이게 한 그루가. 이런거 서울로 갖고 가서 물건 싹 잘 다듬어 가지고 팔면은요 뭐 작자 잘 만나면 3000도 부를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2000, 3000 이런거는요 지금 이런거는 그냥 작자만 잘 만나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가 지금 싼 겁니다. 원래 여기가 지금 싼 거예요. 원 시세가 2천 3천은 충분히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무의 곡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 골이 얼마나 깊은가. 눈으로 보면 그냥 이 쩍쩍 멀어져요.
이게 원래 여기가 지금 모라통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싼 거예요, 이게. 이거 작업해가지고 운반해서 서울 갖고 와가지고 팔면 이런 거 무조건 따따블 이상 받습니다. 이따가 5천짜리, 6천짜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 찌들목, 분재형으로 나와 있는 찌들목, 5천, 6천씩 받는 거. 그거 아니면은 못 받고 판다잖아. 그게 가치예요, 예. 자, 지금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이런 철쭉이 한 300개 있어. 이게 대왕이요, 대왕. 대왕 절죽은 우리가 지금 이런 자, 한번 보시죠. 아유, 조금 밑에로 당겨서 해야 되나? 오케이. 아, 좀 화면이 좀 흐리게 나오네요. 보이시죠? 이거 지금. 나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게 지금 땅에 지금 붙어 있어서 그렇지. 이거 바닥에서 한 2m 띄워가지고 큰 화분에다가 봉분 딱 담아가지고 세워보세요. 그냥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이 나무는 밑에서 봐야 돼요, 이거는. 분재 찌들목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바닥에서 보면은 이 나무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위로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우리가 저기 뭐 분재원들 가면 다 띄워 놓잖아요, 바닥에서. 위에서 밑으로 보면 나무가 보입니까? 나뭇잎에 다 가려서. 나무 감상은 이 목대를 보고 이 수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기가 막히죠? 이 둘레 한번 보세요, 이거. 이 숲이 두께가 뭐 3cm가 넘어요, 3cm가. 이게 몇년 살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이런 철쭉이 한 300개 있어. 이게 대왕이요, 대왕. 대왕 철쭉은 또 틀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대왕 철쭉 이런 위대로 큰다는 게 이런 사이즈가 없어요. 다 7, 8점 나가는 거. 요 나무 있죠, 요 나무. 요키 작은 나무. 요거 한 그루가요. 분재목으로 해가지고 이대로 팔면 큰다는 이런 사이즈가 저거 없어요. 500만 원 다 넘습니다, 이거. 7, 8점 나가는 거. 이게 500만 원이 뭡니까? 요 정도면 1,000만 원 받아요. 제가 옛날에 벌써 우리가 15년 지금 이런 전인데. 철쭉이 한 300개 있어. 이게 대왕이요, 대왕. 대왕 철쭉은 또 틀리잖아요. 잠깐만요. 그렇지. 제가 대왕 나무 한번 철쭉 이런 위대로 보여드릴게요. 큰다는 이런 사이즈가 없어요. 다 7, 8점 나가는 거. 요거. 요 목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굵은 거거든. 요거 3분지 1밖에 안 되는 게 500만 원을 주고 제가 샀으니까 벌써 십몇 년 전에 분재를. 이게 지금 몇 센치니까? 이거 거의 한 25점 되거든요, 이 사이즈가. 이 키도 무진장 작잖아요. 요 1m도 안 되는 거. 목대가 아마 요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여기는 지금 목대가 이렇게 굵잖아요. 요 정도 목대밖에 안 되는 거, 요 정도 사이즈를 제가 얼마 주고 샀냐면, 500만 원 주고 샀어요. 500만 원 주고. 벌써 20년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분재가 그렇게 비싸요, 분재가. 그거를 지금 키운 거니까. 이런 나무 1,000만 원은, 이게 통깨로 나가니까 1,000만 원이거든요. 낱개로 나가면 이거 전부 다뭐 1,500, 최하 1,500에서 2,000 받는 제품이에요, 이게. 최하로. 이게 통깨로 여기에 지금 몇백 그루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그루면 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이에요. 수십억이 한꺼번에 통깨로 나가니까 이게 도매가로 한 그루에 지금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다 1,000만 원이지. 여기에는 3천, 4천짜리도 다 섞여져 있거든요.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얼마든지, 이거 지금 3천 이상 부르는 나무거든요, 이게. 다 섞어서 나가니까 이게 그냥 한 그루당 그냥 퉁 쳐서 1,000만 원이지. 갖고 가서 팔면, 낱개로 팔면 이거는 4천, 이거는 3천, 이거는 최하 1,80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나무들이에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거. 이게 1,000만 원짜리입니까, 이게? 제가 이거 찍어가지고, 이 농장을 통장, 통키로 매입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저랑 협의가 잘 돼서 판다 그러면 저는 이거 2,500 이하 아니면, 2,500 아니면 저는 안 팔아요. 저는 여기 사장님보다 더 해.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안 팔면 안 팔았지.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4천원 5천짜리 되는데 뭐 아쉽다고 팝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물건 매입하면은요, 저희 이거 최하 2,500 아니면 안 팔아요. 자, 한번 보세요. 쌍간인데 밑에서 또알이 틀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그냥 몇 년 내버려 두면은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뭐 10년 이렇게 묵혀버려가지고 수영 더 잡고 목대 더 굵게 만들면 이런 게 이제 나중에 2억, 3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거 뭐하러 팝니까? 그냥 놔두면은 떼돈인데. 이런 거 물건 구하기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소나무라는 게요, 이제는 산에 옛날처럼 고속도로를 빵빵 뚫어가지고 소나무가 막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소나무가 나오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없대니까 전부 다 산에 있지. 산에서 외부 반출이 안 되잖아요, 소나무가. 자, 우리가 개간을 하면은요, 개간 허가를 받잖아요. 개간 허가를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무 베어버려야 돼요. 소나무가 아무리 몇 억짜리가 있어도 무조건 그거, 잘라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거 영창 갑니다. 그거 몰래 하나 빼냈다가 걸리면. 이게 1960년도, 70년도, 80년도에 막 산에서 막 해갖고 온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몇십 년 된 거지, 이게 다. 그래서 이런 나무가 이제는 없다고.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는 원대는 굵고, 한때는 원대는 가늘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나무가. 이런 거. 이거 그냥 키워놓으면 이거 뭐 한 몇 년만 키워도 4천, 5천으로 올라가는 나무들이에요. 여기 나무가 다. 이 사장님 나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꾼이지. 어중이 떠중이가 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장님은 완전히 꾼이에요. 선수 중에 선수야. 나무 키우는 게 벌써 틀리잖아. 전체적으로 다 봐도. 그죠? 나무가 틀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싼 거 아니고. 자, 똑같은 나무여도 이게 이제 이런 나무들 낮춰서 지금 현지에서 지금 팔아도 이런 거는 그냥 4천, 5천 받는 거예요. 이 나무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산채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분재목으로 애초 처음서부터 분재목으로 태어난 거고, 이거는 산채목인데 이제 깊은 산 속에서 이제 바위 사이에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자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원 산에 있는 나무를 떠갖고 와가지고 이제 뭐 고속도로 뭐 공사를 하다가 뭐 그런 데에서 이제 아주 명품이 나온 거죠. 비쌉니다. 다 본 거니까. 정말 기가 막힌 작품들이에요, 여기 건. 저건 팔렸어. 아, 팔렸어요? 그냥 8천만 원이고, 묶어놨잖아. 결국은
원하시는 금액대로 파셨네. 예, 예, 예. 아, 죽었어. 아, 이거 큰나무네. 사람이 잘하네. 가기야. 가기야. 염려운 양반들이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런 게. 이런 땅 깎어.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관용도 이게 자연반증. 예. 그렇잖아요. 야, 이거 뭐, 목대가 장난 아니다. 예. 공중으로, 공중으로 띄워야 돼. 그러지, 그러지. 거기 올라가기 전에 이미 넘기겠어. 자. 예. 이제 이 제품 말고 이제 다음 거 볼 텐데요. 제가 아까 이제 20년 전에 저희 집 정원에다가 분재원을 통기로 아주 큰 분재원을 통기로 두 개를 갖다가 통으로 매입해가지고 제가 정원을 꾸몄거든요. 그 이야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소나무 한 그루 500만원, 700만원씩 친 나무를 제가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데 공중으로, 공중으로 띄워야 돼. 요거 있죠, 요거. 요거보다 못한 나무. 요거보다 못한 나무가 500, 700 주고 샀다니까, 제가. 20년 전에. 요거보다 못한 나무. 이거보다 못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나무 값이 옛날보다 지금 이게 통으로 지금 매입하는 거라서 나무값이 옛날에 비하면 훨씬 싸게 지금 이게 지금 전체가 지금 수십억짜리잖아요. 수십억. 이거를 통으로 매입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지. 제가 분재원 통으로 매입했을 때 이런 나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한 그루당 살려고 물어보니까 500달러 그러고 저거는 700달러. 그리고 요거보다 못한 나무 1000만원 달라고 그랬고. 그 앞에 정원에다가 심어 놨거든요. 그때는 뭐 세상 물정 모르고 막 그냥 돈도 많이 벌던 시절이어서 그런 나무들을 사다가 이렇게 막 정원 꾸미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뭐 수십억을 그냥 싹 한꺼번에 판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 싼 겁니다. 이거 이런 거 무조건 떠다가 그냥 팔면은요 그냥 두 배는 남아요. 천만 원에 모라통으로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3천에 내다 팔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다. 자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요런 거 이거요 서울 갖고 오면 최하 2천이에요 최하 2천. 쭉 한 바퀴 돌고 올게요. 꽃이 봉띵에서 붙어요. 이거는 저기 뭐야 그 수도권으로 가면은 아, 붙지 않아요? 자 다른 집 나무하고 틀리죠. 여기 사장님은 아주 꾼입니다. 정말 선수예요. 영업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그리고 잘하시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바닥에서 한 2m 딱 뛰어가지고 놓으면은요 이런 거 이게 지금 한 3500 거의 한 4m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분재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분재.
이런 것들이 돌았는데 홍소 이것들은 이제 이쁘지. 우리 집은 일일이 하나씩 구해온 거라. 사장님의 물건이 작품은 작품이야. 아, 그런 게 비싸는 거예요. 나도 일일이 다 하나씩 사고 이런 게 나무는 사장이 나무는 싸다고 사면 나중에 후회를 해. 정말로 나무는 후회 안 하려면 조금 더 투자해서 괜찮은 거 사야 돼. 심어놓고 뭐 또 바꾸게 돼 있어.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 이런 것도 내가 다 어릴 때부터 저 쪽가는 거 다 길른 거예요. 다 저 빨리. 앉아서 한번 찍어봐요. 정말 나무 까요. 그러니까 앉아서 한번 내가 앉아. 밑에 아유 정말로 뭐. 좋아요. 그냥 그거 보면 파성이 들어가. 그러니까 작품이지 작품. 네, 네. 이런 나무가 일일이 다 지금 확대를 못 해가지고 찍어서 조금 좀 아쉽네. 정말로 얼마나 사지가 얼마나 다. 그러니까 이게 한 1500 정도 딱 높. 근데 요사 이 작은 요사 산에서 내는 것들이 이게 그만 쓴 거. 요것을 200개 또 따로 있어요 농장이. 아 저기 밑에 네. 어, 저거 네, 저거. 예, 예. 그거 보는 새로 납니다. 저걸 이제 사이 사이에 포인트 넣는 거야. 그렇지. 이거 이런 것들 지금 산에서 내려온 나무지 지금 내려고도 안 해 이런 거. 봐봐요. 다 포트나는 이런 나무들이 어디서 내려와요? 어? 지금 그것을 길른 거야, 세주로. 그 작은 나무가 갖고 있어, 이 세주를, 이 빠짜르릉 세주를 길른 거야, 이거. 그 많은 거죠. 아, 저게? 벽에. 그러니까. 세주 있겠네. 봐봐, 이렇게 내가 다 전정해서 길른 거예요. 아. 사실은 저것들은 필요하면서요.